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21 미스 월드 포털이 세계 도자기 선발대회의 사회를 맡은 헤이치입니다. 오늘 선발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 포털이 협회의 포슬린 회장님께서 저와 함께 오늘 선발대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고 사회 진행까지 맡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 미스 월드 포털이 선발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헤이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미스 월드 포털이 세계 도자기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참가 도자기 독일의 미스 마이센 블루 어니언입니다. 참석 도자기들 중 가장 아담한 체격의 소유자지만 그 전통이나 패턴의 수려함은 어떤 도자기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1900년대 초기 도자기로 추정되는데요. 블루 어니언, 바람 안 봐도 좋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쌍칼이 아닌데 진품은 확실한지요? 진품이 아니라면 참가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대표 도자기로 출전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첫 번째, 미스 독일, 마이센 블루 어니언. 함께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참가 도자기, 덴마크의 미스 코펜하겐 블루 플라워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미스 마이센과는 달리 전보 글래머 도자기입니다. 미스 블루 플라워 역시 1900년대 초반 도자기로 단순한 패턴의 인상이 아주 강렬하죠. 처음 출전이라 떨렸는지 입장 포즈가 선발대회 규정에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랬네요. 다시 시작하네요. 많이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약간의 감점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다른 출전자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스텝이 맞지 않으니까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순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진행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 백스탬프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지만 무사히 워킹을 마쳤습니다. 덴마크의 미스 코펜하겐 블루 플라워였습니다. 세 번째 참가 도자기, 독일의 미스 빌레로이 골든 가든입니다. 평범한 빌레로이 도자기들 중에 골드와 핑크로 아주 심플하게 채색된 뛰어난 도자기죠. 언제 처음 출시된 도자기인가요? 2007년으로 기억하는데 절제미가 대단한 도자기 중 최고의 도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도자기들이 본국이 아닌 타 생산지에서 많이 출시되는데 미스 빌레로이 골든 가든은 독일에서 생산된 우수한 도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미인지 모란인지 꽃술의 표현이 아주 특이한 미스 빌레로이 골든 가든이었습니다. 네 번째 참가 도자기 역시 독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미스 로젠탈 상수시 핑크로즈입니다.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출전자인데요. 요즘 마구 상산되는 리플레카와는 차원이 다른 섬세한 아름다운 디자인과 패턴의 도자기입니다. 장미의 색감이 핑크에서부터 보라까지 그리고 꽃잎과 골드와의 조화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컵 내부와 평평하지 않고 장미의 가시를 닮은 듯한 컵의 바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긴장한 출전자들이 많아 보이는데 소스의 백을 보여주는 과정은 전적으로 출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미스 로젠탈 핑크로즈는 쌍수스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미안할 지경입니다. 자, 독일에서 온 미스 로젠탈 핑크로즈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 도자기는 정확하게는 미국 대표 도자기고요.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미스 US 마타 헤데입니다.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표현 방식이 대단히 과감해 보입니다. 그것이 후발주자들의 장점이자 약점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재해석을 하고 있는데 로얄 블루와 골드의 조합이 대담하게 테두리에 있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것은 제가 몰랐던 거네요.
포르투갈에서 생산하면서 굳이 도자기 문양의 전통을 고수하다 보면 후발주자로서 언제나 부족한 면만 드러날 텐데 신선한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도전이니까요. 그렇군요. 소스 아래가 저렇게 많은 글을 써놓은 것도 그런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가자 미스 US 마타 헤데였습니다. 이번엔 여섯 번째 참가 도자기인데요. 프랑스 대표입니다. 미스 지앙 볼립테. 워킹과 퍼포먼스를 참가자 중 처음으로 가장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글래머한 사이즈와 아주 볼드한 패턴, 화려한 색감으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앙의 특별함은 색감이죠. 천연 물감을 사용해서 핸드 페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균일하게 찍어내는 도자기보다 도기에 가까운 투박함과 색채의 어울림을 높이 살만합니다. 그렇군요. 미스 월드 포털이니까 도자기, 자기, 도기 어떤 포털이도 참가가 가능하죠. 프랑스 미스 지앙 볼립테는 독일로서 승부를 건졌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 지앙으로서는 독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고요. 가장 큰 장점이자 우수성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스 프랑스 대표 미스 지앙 볼립테도 워킹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일곱 번째 참가자 도자기. 역시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미스 베르나르도 마리 앙투아넷. 마리 앙투아넷 왕비가 좋아했다던 꽃 콘플라워, 수레국화와 진주로 장식한 도자기인데 이 패턴은 1782년 1월 2일 처음으로 마리 앙투아넷 왕비에게 전달되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브르 리모지 전통의 베르나르도의 기술로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아주 귀한 도자기죠. 1782년 생산된 도자기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되는 것들은 컵과 소서 바닥에 그 사실들을 표기함으로써 대중들의 혼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눈에는 진주가 톡톡 떨어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진주와 하나하나의 원근감을 살리는 색채 표현이 완벽하다는 뜻이겠죠. 저도 미스 월드 포털이 서해를 맞아 아주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 미스 베르나르도 마리 앙투아넷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참가 도자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출전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미스 월드 포털이 선발대회의 모티브는 플라워, 즉 꽃인데 전혀 꽃 문양이나 패턴이 아닌 문양의 참가 도자기네요. 미스 러시아 로모노소프 핑크넷입니다. 아무래도 참가는 하겠지만 수여 대상 도자기 자격은 없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각국의 심사위원들께서도 예리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참가의 의의를 두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패턴 자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름다운 건 부인하기 어렵죠. 컵 주변에 드레스 자락처럼 펼쳐진 골드빛 패턴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자, 여덟 번째 참가 도자기 러시아 대표 미스 로모노소프 핑크넷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참가 도자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일본 대표 미스 아리따 블루 플라워입니다. 일본 대표인 미스 아리따 블루 플라워는 400주년 기념 한정 도자기인데요. 컵과 소스의 쉐입이 아주 남다릅니다. 한정판 도자기라고요? 저는 흔한 도자기인 줄 알았는데요. 흔하게 소개는 되고 있지만 막상 사려면 품절인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리따 미소감이 도자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같은 패턴이라고 해도 아리따 미소가마에서 생산된 도자기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블루플라워는 넝쿨 모양으로 작은 꽃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가장 일본스럽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죠. 잘 보시면 컵 내부에도 맞주름 같은 라인이 굴곡져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주 우아합니다. 아, 그렇네요. 도자기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미스 월드 포털이 세계 도자기 선발대회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보이는 도자기는 잉글랜드 대표 미스 웨지우드 로즈데일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 품격이나 우수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잉글랜드 대표들 중에서도 웨지우드는 그 명품이란 이름을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는 몇 안 되는 최강 도자기들이죠. 한때 미스 웨지우드는 영국에서 누구나 하나쯤은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형편없다는 평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특별히 저 블랙베이스 로고는 1962년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1990년 전후로 사용되지 않은 백스탬프입니다. 로즈데일이라는 이름처럼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는데 색감 역시 파스텔톤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줍니다. 고상한 영국 아가씨들 같은 느낌을 주는 패턴으로 뭔가 들끓는 열정보다는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딱 맞는 표현이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잉글랜드 대표 미스 웨지우드 샬롯이었습니다. 11번째 참가 도자기 영국 대표입니다. 미스 코플랜드 스포드 인디안입니다. 색감, 문양, 패턴, 모란 피오니 무늬 등이 전체적으로 인도와 믹스된 기분이 들게 하죠. 언뜻 보면 이마리 패턴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데 컵 주변과 소서 트림의 문양은 전형적인 인도 문양이 꼼꼼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군요. 테두리 트림 쉐입도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하늘거리는 모란 꽃과 가지를 나타내는 것 같죠. 미스 코플랜드 스포드 인디안의 백스탬프는 1805년부터 1830년대 사용했던 독이니까 지앙의 독이처럼 코플랜드 스포드 역시 백색 독이의 명작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스 코플랜드 스포드는 스포드를 거쳐 현재 포트메리엔 회사에 합병되어서 전통과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1번째 잉글랜드 대표 미스 코플랜드 스포드 인디안이었습니다. 12번째 참가 도자기도 영국 대표 중 하나입니다. 미스 로얄 크라운 더비 로얄 앙투아네트입니다. 두말하면 입이 아픈 앙투아네트죠. 제가 아까 미스 US 설명을 드렸을 때 언급했듯이 프랑스 대표였던 미스 베르나르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명설을 따라가기 위해 후발주자로 나섰는데요. 2세기가 흐른 지금은 베르나르도보다 더 앙투아네트스럽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미스 베르나르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품질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전통적인 역사로는 미스 베르나르도 앙투아네트가 앞서고요. 인기 면에서는 미스 로얄 앙투아네트이 앞선다고 봐야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잉글랜드의 마지막 대표 미스 로얄 크라운 더비 로얄 앙투아네트였습니다. 오늘 세계 도자기 선발대회 미스 월드 포터리의 마지막 참가 도자기를 소개합니다. 미스 코리아 행남 로얄 블루입니다. 1942년 뒤늦게 출발한 미스 코리아 행남도 사실 미스 US 마타헤데처럼 질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여섯 번 주인이 바뀌고 얼마 전 상장 폐지가 되어서 유려한 패턴들의 이름도 아카이브가 없어서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저 이름이 로얄 블루가 아닙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미스 코리아 행남의 고별 무대가 되겠네요. 재고들은 있겠지만 글쎄요. 새로운 라인이나 패턴들이 선보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스 코리아의 로얄 블루 자태는 한국의 푸른 기상과 봉황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아주 유려하고 담백한 멋을 지닌 미스 코리아 행남 로얄 블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가 도자기 13개 도자기의 패턴, 문양, 무늬, 쉐입 등을 모두 다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곧 발표가 있겠지요. 어떤 도자기들이 최종 후보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첫 번째 최종 후보 역시 잉글랜드 대표 미스 로얄 크라운 더비의 로얄 앙투아네트였습니다. 그렇죠. 앙투아네트를 제외시키긴 어려웠을 겁니다. 2021년 미스 월드 포터리 세계 도자기 선발대회 최종 후보 세 개의 도자기가 확정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영국 대표 미스 로얄 크라운 더비 로얄 앙투아네트입니다. 두 번째는 독일 대표군요. 미스 로젠탈 상수시 핑크 로즈. 세 번째 후보는 역시 영국 대표입니다. 미스 코플랜드 스포드의 인디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세 개의 최종 후보는 누가 최우 후보상일까요? 잉글랜드 대표 미스 로얄 크라운 더비 로얄 앙투아네트입니다. 소서의 백스탬프를 보여주지 않고도 당당하게 대상을 받네요. 왕관이 미스 잉글랜드 로얄 크라운 더비 로얄 앙투아네트에게 수여됩니다. 모두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스 포터리 협회의 포슬린 회장님, 오늘 참석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2022년도에도 미스 월드 포터리 대회 세계 도자기 선발 대회가 꼭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